딸배는 미천한 직업인가? 하니까 안 하는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아, 네, 네, 제가 제가 2년 동안 했거든요. 네. 네, 제가 해본 결과 진짜 야, 갑자기 진짜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기가 막힐 들어와? 것 같기도 뭐야? 해요. 아, 제가 방송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반장님 방좀 잠가주세요. 제 시청자들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일단은 카톡님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네.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네. 어떤 말이었죠? 그러니까 위험한데 이게 좀 근데 지금 안 하는 게 정말 죄송한데 화자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천한 직업의 그 직업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딸배라는 게. 그래서 이제 딸배 헌터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그런 그 법률을 자꾸 이제 위반하는 이제 배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미천한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왜요? 그 안에서도 착실하게 돈 버시면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배달일 하시면서 예, 아, 적게 뭔 뜨건 소리야? 아, 똥? 뭔 소리고, 씨발놈이. 안 그러니까 내렸어요. 이게 똥꼬리 뜨건 그러니까 정말 밤낮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양심에 달린 문제지만 저는 사실 그게 좀 불법을 자행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위반들을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예 안한 분은 사실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솔직히 50km 제한도로에서 그거 잠깐 어겨보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현행범을 그 얘기는 근데 죄송한데 뭐 합법이고 불법이고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직업에 대한 그 인식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내가 어떤 좀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예그 인식이 그러니까 무슨 논지가 말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뭐냐면은 좀 그러니까 뭔가 불법을 제가 이렇게 자행하는 사람들을 뭐 실드 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네, 기준이 그거 하면서 엄격한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천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밖에서도 우리 뭐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직업 인식이 워낙 밑바닥이지만 밖에서 우리가 정작 배달 시켜 먹을 때뭐 배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기사님 하면서 이렇게 뭐 음료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데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정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잘 마셨습니다. 이러면서 참 이렇게 음료수 주시는 분 드문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정들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 근데 제가 때문에 예. 알기로는 대부분 막 신호위반하고 이런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안 좋잖아요. 신호 위반을 함으로써 손님한테 그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또 생각 안 하시나요? 그거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고 했나요? 불법. 본인들 불법을 왜 딸배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딸배를 못하는 정당화시키신 사람들 걸까?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배달 이렇게 직접 포장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용을 하시면서 이제 딸배 거리면서 욕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뭐냐면은 내 음식이 늦어요. 내 음식이 좀 늦고 기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수들을 겪고 이게 내 이제 나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데 조금 늦고 그러면은 바로 대번에 전화해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렇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딸배가 뭐의 약자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사람이 일부. 잘못인 거죠, 그거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치킨을 시켰는데 월드컵 때뭐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시켰는데 이제 오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한테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유, 물어봤는데 방을 잠궈야겠다. 예, 물어봤는데 그 배달하시는 분께서 아, 신호위반 안 하고 좀 정직하게 이렇게 좀그 정속에 이렇게 맞춰서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블랙박스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전에도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면은 제시간에 가져다 줄수 없는 배달 시스템이에요. 아니, 근데 특히나 그거는 뭐, 네다섯 개를 묶어서 한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돈이 안 돼가지고. 묶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묵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불법을 저지르는 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죄론으로 따지고 가면은 딸배에 대해서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말을 못 할걸요? 불법이잖아. 불법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뭐 가불기인데 불법 그쵸.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식이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딸배가 예. 문신 많이 하신 분들 막 침 뱉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네. 이런 걸 만들잖아요. 딸배분들이. 근데 택시 타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착한 택시기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부적인 어떤 인터넷의 그런 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렇게 만들지만 정작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생한다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 착하시네. 좀, 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너무 빠져가지고 인터넷에 딸비헌터나 이런 자극적인 거나 쳐보는 개병신들이나 밖에서 이렇게 뭐 배달하시는 분들 보고 자기한테 아무도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야 딸배다 딸배다 이 지랄하면서 욕하고 정작 자기를 되돌아볼 줄 모르는 개병신 새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긴 해요.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서 밖에서 이제 담배 꽁초 제대로 안 버리고 침 찍찍 뱉고 그렇게 중한 범죄는 아니지만 경범죄 존나게 저지르고 다니는 개병신 새끼들이 딸배 하면서 미천하다고 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모순이 드러난다. 어불성설이죠. 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딸배가 네. 약간 인식이 사람들 인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대부분.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 직업적으로 봤을 때 네. 대부분 좀 약간 낮게 보잖아요. 딸배를. 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뭐 딸배헌터라든지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대다수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묶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차가 막힐 때 인도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호 까고 가버리거나 무뚝 거기다가 이제 불법 등하류 거기다가 이제 뭐 머플러 예 불법 구변 이런 것들로 이제 둘둘 감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안 좋은 인식은 어디에나 있다고 봐요. 직업적으로 근데 이렇게 저는 편하게 그 보면. 예. 인식 자체는 있잖아요. 그 예. 대한민국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 반면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기업은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식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배달이 될 수도 있고 편의점 알바가 될 수도 있고 공돌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지금 약간 본질을 흐리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학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버리면은 너무 좀 네 얘기가 방대해질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그 교육열이 예.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시선이 그러니까 시점이 예.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배달이라는 기준점이 너무 높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배달 일이라는 게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배달 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잖아요. 배달 일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허들이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인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네. 네네. 예.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어느 직업 어느 직군이나 뭐 이렇게 욕먹는 직군들이 있어요. 뭐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판매하는 뭐 폰팔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혐오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서로 더 혐오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신호 위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면은 진짜로 이제 그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차 가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도로교통법의 그 법을 어기고 정말 원리 원칙대로 FM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 50km 도로에서도 그거 진짜 한 번도 뭐 난 과속해 본 적도 없고 뭐 딱지를 안 끊겼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 내비게이션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범죄까지 전부 다 FM으로 싹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더 많아요. 예, 정말 차 딸비헌터가 아니라 네바리헌터라 그래 가지고 차라리 그냥 자동차 타는 이제 그 뭐 택시, 뭐 버스 기사 일반인들 해 가지고 뭐 주정차라든지 이런 거 싹 다 잡으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에 물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이제 딸배한테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볼 필요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그래서 딸배가 좋은 직업이다.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닌데. 좋은 직업, 나쁜 아, 저분 말하는 게 딱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닌데요. 좋고 나쁨을 따지자는 게 예, 아니죠. 방장님. 근데 너무 쉴드만 치시니까. 쉴드가 아니라. 방장님은 그러면 이 방을 팔 때 예. 방장님한테 공감해주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탁상 모임하면서 여기서 탁상 공론하면서 딸배 그냥 욕만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너무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잖아요, 자꾸. 나쁜데, 근데 저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욕먹을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경보, 아,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검사와 딸배가 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소하지 마시고, 방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 자꾸 공격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시고, 본인이 논리를. 화 많이 나셨네. 논리를 펼치세요, 방장님. 화 많이 나셨네. 아니, 왜 저를 공격을 하세요? 아니,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저렇게 말해버리면 뭐 어쩌자는 예. 거야? 네, 방장님. 아, 난 대화를 하려고 그런 거지, 뭐 내가 훈계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네.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님이 화를 내는데요? 아, 저분이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뭐 공인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 아니, 남의 말을 아예 안 듣잖아요, 저 사람이. 본인들의 자격지심 아닌가요? 자격지심이 아니라, 반박을 끼러 하고 올려보죠. 아니, 그니까 반박을 하시네. 아니, 그니까 상대방 의견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래. 들어줄 그래. 줄 알아야지. 안 듣잖아요, 사람 말을. 그럼 누가 말할 때 끼러 하고 올려보죠. 아, 방장님 얘기하시고 나중에 올려요. 일단 지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딸배가 인식이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인식이. 근데 그건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배달하시는 분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도 배달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뿐만이 없어요. 돈을 내고 하는 건 감사함은 있어요. 그런 감사함이 있거나 일본이 늦고 있는 게 맞죠. 떨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들 더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아니 만약에 배달이 민족에서 정상인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배달이 민족에서 그 FM을 만들어서 그 FM대로 만약에 배달이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늦고 본인이 집 해야 될 그 배달료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주제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천한 직업인가 아닌가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천한 직업 아니라고. 근데 방장님이 욕먹을. 근데 그러면은 검사요. 예를 들어서 검사와 딸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업이. 그럼 뭐가 더 그거예요? 방장님이 뭐가... 근데 그거가 뭔? 방장님 근데 대가리 든 게 너무 없으시다. 또 공격하네. 너무 아니, 단순하게 아니 왜 자꾸 공격을 하세요? 대화를 해야지. 장장님이 너무나도 개병신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몇 살인지는 모르시겠는데 본인이 지금 딸배를 욕할 만한 제가 저거 했나 보다. 아니 본인은 뭐 얼마나 똑똑하다 그래. 내가 볼 때 멍치도 멍청한데. 아니 방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주제로 방을 파셨네요. 네 방장님 저는 미천한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인신공격밖에 못해. 아니 저 사람은 닉네임부터가 지옥에서 오미잖아요. 흥거신도 똑같아요. 진짜 왔을 수 뭐 실드 치세요 피닉스님 왜 자꾸 뭘 실드 쳤죠 제가? 님의 논리에서 5점인 부분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5점인 게 뭔데요? 님 지금 하고 저는 4점 드릴게요.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점이 뭔데요 제가? 아니 누가 검사랑 딸배랑 누가 더 어떤 게 더 나아? 어떤 게 더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아니 근데 딸배 인식이 안 좋고 직업에 귀천이란 게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저기 이 사람들 아니 방장은 지금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느낌으로 말 원하는 건데 계속 얘기가 새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 자꾸 딴 데로 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근데 그저 해줘 충 에라이 씨발려나 논리도 없는. 또 욕하네. 논리가 없네 이 사람. 논리 아니, 자체가 그... 없어요 저 사람은. 아니 저 양반 욕하러 왔네. 아니,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 말이 다 맞는 거야, 저 사람은. 본인의 생각 속에 사는 거야, 그냥.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 원래 기준이 엄격해서 그래. 난 저 사람 말 끝까지 다 들었잖아요. 저 사람 기준 존나 엄격함. 본인 말이 다 정답이야, 저 사람은. 본인 생각이 다 정답이고. 저 사람 존나 웃기다. 네, 방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시받을 만한 직업은 없다. 그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천한 직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 아니라 무시를 거예요. 미천하다는 게 왜 무시받는다는 느낌이에요 그게? 미천한 게 미안스는 거예요 방장님. 미천하다는 뜻은 아세요 님들아? 미천하다는 방장님이 미천한 새끼죠. 또 욕하네. 미천한과 또 욕하네. 그게 욕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방장님. 아니가 님들은 인신공격밖에 못해요?
네, 방장님 대화를 왜 안 하지 사람들이? 방장님 지금 좀 많이 화나셨어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 방장님 너무 흥분하셨고. 아니 화난 거는 맞는데 너무 네. 욕만 하고 인신공격만 하잖아. 채팅 보세요. 아니,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 지옥에서 언니 님 채팅 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왜 흥분해 개병신. 그러니까. 왜 흥분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지옥 또 저러네. 그러니까 지옥님도 아, 너무 흥분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도 흥분했으면서 나한테 아니, 흥분하지 방장님, 말래. 방장님. 그 어차피 저 똑같은 애들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 이거 흥분 좀 하지 마세요, 지웅 님. 딸밭에 한테 맞으셨어요? 주시고요. 예. 뭐라고요? 조용히 뭐라고요? 저는 조용히 항상 같은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뭘 조용해요? 님 말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까지. 님 아까 시비 걸 거예요? 계속 시비 걸고 말꼬리 잡고 늘어잡고. 본인이 먼저 욕했는데요, 나한테? 일단은 넘어가죠. 또 욕하네. 봐봐. 또 욕하잖아. 또 욕하잖아. 아니. 입만 열면 욕하네. 아니 아까도 다른 사람 아까 또 욕하잖아 채팅으로. 아니 방정님 방정님은 개병신 쓰레기념이 맞는 거 같아. 아 친구네 이 사람. 아니 진짜 방장님 예 그 미천한 거 얘기하다가 검사랑 딸배랑 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직업에 귀천이란 게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아 귀천 있는데 왜 미천한 거냐고요 딸배가. 딸배 인식이 안 좋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탈 때 네. 신호 위반 이런 거 불법적인 거 많이 저지르고 아, 방장 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네 방장 방금 방장님이 한 말 중에 인식이 안 좋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방장님 사람들의 그 인식에 휩쓸려 간 거죠 한마디로 본인의 의견 따라. 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인데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냥 방장님 원하는 대화 방식대로 저도 얘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하면은 나도 예. 나쁘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깨졌냐면은 본인이 이제 그 검사랑 뭐 딸배랑 둘 중에 뭐가 더 나요? 이 지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 또 시비 거네. 예, 지랄이란 단어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말씀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아 말이 너무 많아요. 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 토론방에 들어와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아니, 다른 사람도 얘기할 기회를 줘야죠. 본인만 뭐 말하는 방도 아니, 아니고. 아니 다른 사람 말해서 죄송하다고 들어가면 뭐 그게 죄송한 거예요? 네, 2대1로 이렇게 아 말이 아니 2대1이 아니고 저는 저 방장님 부회님은 입안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개병신 공헌도 없는 개 쓰레기 새끼가 자기 존재감 나타내려고 괜히 저한테 시비 거는 거잖아요. 방장 옆에 붙어가지고 너 같은 제가요? 새끼들이 제일 쓰레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분탕질로 들어왔잖아요. 개병신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분탕질 치려고 들어왔잖아요 이 병신 새끼야. 저는 방장님 저는 부회님 소리 끄겠습니다. 예. 네. 토크력도 딸리고 네, 지웅님, 병신이. 지웅님 너무 약간 좀 약간 찌질하네요 제가 볼 때. 마이크를 끕니까? 아 저는 제가 듣기 싫은 사람 끄는 거죠. 아 그러면 뭐 남의 말 아예 안 듣겠다는 건데. 남이 아니라 저런 인간 이하의 수준 떨어지는 쓰레기 새끼를 안 듣겠다는 거야 니마. 그냥 저 사람이 지금까지 뭐 주장한 게 뭐가 있어요? 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공격만 한다, 방장님이랑 사람들이. 저랑 대립구도 되니까 방장님 편에 서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꾸행님. 오케이. 저 새끼 일부러 그런 거야. 근데 오히려 좋았어. 방장님 좀 무식해서 이 방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웅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웅님 뭐하다 오셨어요? 아 뭐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전에 뭐하다가 이렇게 오셨나. 아 뭐 아 네. 토크온 방에서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 이제 좀 표류하다가 예 뭐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고 했는데 갈 방이 결국 없어서 다른 방으로 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기로 떠내려 오셨구나. 네네. 삼성전자 대주주가 자리 하나만 늘려달라 는데 늘릴까요? 아니 솔직히 그만 늘리기 싫은데. 아니 아이디가 삼성전자 대주주. 너 아이디 뭐로 들어왔어? 그 솔직히 그거 진짜 절대 안 늘려줘도 돼. 아몬드 배. 아몬드. 궁금한데 근데. 어? 아몬드 뭐? 아몬드 배틀. 컨셉 충이. 신청 넣었어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신청 넣었냐? 컨셉보다는 그거 같아. 어떻게 알고 신청 넣었어? 순양 그러니까 뭔가 누나 소미가 허세 존나 떨 것 같아. 순양 컨셉 잡을 것 같은데. 맥 내가 진행 차라리 나와 이지랄 할것 같아. 알고 보니까 찐 조춘영 아니?
아, 조춘년. 알고 보니까 찐 조춘년 온 거 아니야? 진짜로? 어, 맞아. 나도 진짜. 궁금해서 일단. 나는 오히려. 나도 강퇴한 적 있음. 나는 한 번 만나. 조춘년인지 몰랐어. 나 뭔가 한 번 만나보고 싶긴 하다, 진짜. 아, 예, 만나봤다. 네, 대주주님 어서와요. 네, 감사합니다. 대주주 직원 목소리 너무 소인배인데? 미안합니다, 예. 그 목소리로 판단하지 마시죠. 아니, 인사하실 때 약간 좀 개슴츠레하게 좀 인사하시길래.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희망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예. 예. 지금 6만 전자 깨져가지고 아니, 5만 9천 전자 됐는데 삼성전자님 대주주라고 네. 닉네임 하고 LG전자 대주주가 열어달라 그랬는데 친구인가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무슨 어디 전자가 많아? 아, 궁금하네. 아, 친구들인 것 같은데 주주친구 아니 친구 말로 오셨어요? LG도 한번 들어 아, 학생이도 와버려 씨발년 웃음소리 존나 경박스럽네 지옥님 아 예예 예. 아이 저 마이크 끄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방장님 미안합니다 좀 틀리기 좀 늦었네요 지용님한테 옐로카드 한 장 주세요 예 아이, 죄송합니다 욕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예 욕 안 하겠습니다 아 형아 나 안 웃을게 그냥 아 근데 밑에 있는 거 잡아 밑에 있는 거 이씨 아니 아니 방장님 나는 방에 지금 건의사항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부분이 이렇게 좀 너무 끼리끼리 대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되게 뻘쭘한 느낌이 좀 드네요. 저희가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지방 방송 나오고 약간 네. 뭐 좀 저 두 분은 약간 게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휴게소라는 것 자체가 아몬드 배틀인가요? 게임 이름이? 아니요. 아니 그 삼성... 닉네임 아 닉네임이 네. 아몬드 배틀이야 삼성님 네네 친구가 몇 명이에요? 저 친구 없어 아니 LG전자랑 그 석공토스트 네. 대주주가 대주주 전나 왔네 아니 방장님 이거 계속 오면 없앤다고 해주세요 삼성전자 방장님? 아 저랑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방장님 네 여기 휴게소인데 혹시 우동 있나요? 아, 네. 아, 휴게소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휴게소가 아니라서요. 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 휴게소 우동 못 참죠. 아. 아, 못 참지. 통감자 못 참지. 아, 통감자 없다. 아. 통감자에 설탕 뿌려 먹어요. 소금 뿌려 먹어요? 근데 그 김만두님이 이제 그 통감자 드시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기호상 알고 싶지 않으니까 주둥이 좀 닥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너무 이렇게 그 투머치 하시게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만누님이 질문 한번 했는데 욕먹을 치인가요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건의를 받는 거죠. 이제 저분이 아 혼자서 너스레 떨잖아요. 자꾸 어 나 뭐 털 아 기름 저기 통감자 먹고 싶다. 아 이제 소금 뿌려 먹으면 맛있는데. 아 그래요. 그 중... 그게 아니라 소금 찍어 먹냐고 설탕 찍어 먹냐고 물어보잖아요. 목소리 좀 강하시죠. 어떤가? 이거 아칼리 그거 아니야? 존나 KD야. 그러니까 두 명은 지금 롤쳐 하면서 씨발 연놈들끼리서 개잘박은 건데 너무 역겹다는 방장님 진짜로.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휴게소라고 할지라도 두 분이서 따로 방을 파갖고 따로 얘기를 하든가 연병할 것들이 왜 이렇게 예의 없게 씨발 니들 게임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니가 네? 제일 예쁜 건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대화하다 맥이 끊기잖아요. 왜 게임하는 아, 소리를 그래요. 채팅으로 하시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소라카가 뭐가 어쩌고 저 연병지랄 떠세요. 내가 언제 소라카 네?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뭐 롤을 껴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웅님. 네네. 아니 미안합니다. 같이 쉬는 방인데 두 명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방장님은 약간 네. 좀 해민스님 같은 분이시네. 아니 역할하는 거 약간 좀 이렇게 네. 굉장히 그 관대하시고. 모두에게 관대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휴게소라는 곳 자체 제가 판 이유가 저를 위해서 판 방이 아니라 모두가 와가지고 쉴 수 있는 방을 좀 만들고 싶은 근데 휴식에 있어요.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지옥의님 지옥님 말씀은 예, 예. 그렇게 방해가 되면 나가시면 되겠네 어떤 방해를 안 해야죠
방해가 되면 나가면 되는 거야. 말하는 거에 그러니까, 있어서 아니, 이렇게 방해가 됐다는 거야. 아니 본인이 와서 계시... 그냥 뭐 했어 내가 본인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장님의 권력에 다들 기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니까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소리세요. 아가리 그만 털어. 제가 봤을 때는 야. 니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게임을 한다고 일하라지 맛이 없어서 기존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개빙신으로 하는 진짜로 역시 소락한 하는년 예 딱 수준 보이네. 넌 개소리야 빙신아. 나 롤 안 하고 있어. 아무거나 안 한다고. 옆에서 힐이나 찍찍 주면서 총감자 지원 안 했다고 씨발년이네. 옆에서 너 힐이나 찍찍 주면서 원딜 키우세요. 예. 뭘 하는 거야 빙신아 롤. 당신 지가 주도적으로 어떻게든지 뭐 플레이 못 아 나 이러다 자꾸 나빠질 것 같은데. 예. 예, 아, 미안합니다. 아, 네, 네, 자꾸 나 왜 이러지? 아, 씨, 웃기긴 한데 좀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닌데 이게 너무 매운 맛의 방송은 이제 앞으로 진짜 되게 늦은 시간만에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 진짜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시간이 사실 토크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름다운 모습의 소리 높여내. 네, 안녕하세요. 네. 리얼 슬로우는 예전에 휘성의 그 닉네임이었네요. 네, 휘성의 뭐 목소리 개 좋은데. 아, 휘성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제가 휘성이에요. 아 진짜요? 죄송해요. 아 제가 휘성이에요. 제가 휘성이래. 미친 사이코. 리얼 힘든 버전. 휘성 힘든 버전. 본인이 리얼 슬로우. 휘성을 좋아하시는 거죠? 천천히 이제 느끼게. 네. 그거죠. 리얼님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리얼님 목소리 되게 더러운데? 더럽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짠님은 아까 나한테 자꾸 노래해달라 그랬던 분이 듣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대놓고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그렇다. 예. 그러면 그게 더러운 게 돼요? 어우 짠님이 아까 저한테 계속 반했어요. 저한테 자꾸 노래해달라고 자꾸 그랬어요. 야 이 노래해달라고 좀 근데 방에서 지금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뭐 오해하는 것도 있겠는데 리얼 슬로우님이 가장 좀 끼순이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그냥 끼순이가 아니라 트젠이요 저분은. 아 트젠이 트젠이 아니고요. 나 남자라고요. 그럼 CD예요 CD? 나 남자고 여자. 그럼 CD야 CD CD 저 사람 CD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 CD시구나. CD가 뭐예요? 저 빵댕이 이쁜 여자 좋아해요. 아 크로스 뭐 드레사인가 빵댕이 되게 이렇게 힙이 되게 이쁜 여자 좋아해요. 저거봐 저거봐 여장하는 거를 이제 취미로 삼으시는 거죠? 네 여장을 CD라 그래요. 아 그죠 그죠. 그게 이제 크로스 드레서 맞나요? 아 트젠 아니라고요. 어 크로스 드레서 맞네 맞네. 자꾸 몰지 마요 지웅님. 형 네. 어딘지 알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여장을 즐겨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맞아. 휴가 좀 갑자기 여정을 할 때 힙을 신경 쓴다. 와, 와, 여정할 때. 아니 그러면. 아니 디시인사이드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아니 그 여자가 빵댕이가 이쁜 게 좋아요, 안 이쁜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성의 힙이 어떤 올라가 그런...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빵댕이가 축 처지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뭔가 곡선형의 네, 어떤 네. 그런 몸매나 그러니까. 이런 볼륨감 있는 몸매를 본인이 표현하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몸이 볼륨이 너무 좋아서 아 근데 정작 현실은 그냥 턱수염 나고 약간 구레나루 나고 약간 좀 약간 여성분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똥꼬에 털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여성을 하신다는 게 약간 지금 똥꼬 털을 제모를 하실 때 어떻게 뭐 약간 뭐 초를 촛불을 켜놓고 김 굳듯이 이렇게 기마 자세로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제모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시비 걸려고 오셨어요? 아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본인 네. 말씀하시는 게 여장을 하고 싶으신데 네 일단 저 노래 한번 할게요. 아 노래 한번 해도 돼요? 야 효빈아 아 노래 해도 돼요? 메시지 봐 저 노래 해도 돼요? 노래는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아 제가 노래 듣는 게 없고 아, 리얼 슬로우님 안 할게요. 예, 저기 안 죄송한데 안 할게요 저는 이제 동성애자분들 굉장히 좀 뭐 존중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네, 저는 생각된 분 존중해요. 근데 저렇게 근데 마린님은 갑자기 어디 갔다 또 갑자기 또 등장하셔가지고 네, 리얼 슬로우님 마린님 아니 리얼 슬로우님 아 마린님 뭐 아,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뭐 아니 저기 리얼 슬로우님 왜 불알 쩐네 풍기시면서 목소리 자꾸 이렇게 바꾸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호가 비호감이에요 니마 지호가 아가리하고
아, 양말이 안 하겠습니다. 소리 끄겠습니다. 저 리얼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건 전 지옥님보다 노래 잘. 네. 리얼 지옥아 그럼 저랑 노래 배틀 한번 뜨실래요? 보여줄까요? 노래 배틀 한번 뜨실래요? 아 보여줄까요? 노래 배틀 한번 뜨실래요? 아 좋아 좋아. 어 저희 그런 거 거부하네. 그럼 시성 노래로 하시죠. 어 네네네. 먼저 네. 하세요 그러면. 아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먼저예요? 예예. 예. 레이디 아. 퍼스트. 아 레이디가 아니고 전 남잔데. 그러니까 알았어. 이 씨발 깐깐징어 같이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 한다고 이 미친 새끼야. 할게. 네. 이 새끼는 뭐 씨발 내가 씹을 줄 알아 봐야. 착각하지 마. 나 남자의 미친놈아. 미친놈아라고 하는 거 보면 너는 이 새끼는 내 생각하는 씨발 꼬추 발딱발딱 쏘고 이러는 놈인 거 같은데 이거. 미친놈아. 알았어 알았어. 할게 할게. 내가 뭔 노래 해줄까? 아무거나 하세요. 휘성이 대표 저기 안 되나요? 해주세요. 알았어. 예. 아, 안 되나요? 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미안한데. 아, 빨리 해! 아, 이게 왜 대표곡이야? 아, 존나 많다. 알았어, 할게, 할게. 아유. 자, 프로는 빼면 안 돼. 바로 가야 돼. 아니, 프로는 원래. 아, 이렇게, 빨리 하라고요! 이렇게 존나 빼는데. 대중들이 원하면 빼면 안 돼. 아. 바로 가야 돼. 그게 진짜 프로야. 아, 탁 치고 빨리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치고 있어요, 미친놈아. 아 리얼님 물어볼 거 많다고요. 자 지금 아니 물어보지 마요. 물어보지 마. 한다고요? 네. 네. 이걸 내가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되나 여기서? 와. 아 씨발. 아. 존나 하자랄까요? 아 저 맥주 한잔 할게요. 네. 아 병신 없어. 주말에 빠르게 해결 새로 나온 온기린. 아. 에라이. 아.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쏘록. 좋아요. 와, 기대 겁나 안 돼. 와 땡땡땡땡 틀렸어 너무 힘들어요 땡땡땡 다른 사람 곁에 소리 끌게요 그대가 있다는 게 소리 끌게요 아유 좀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아 그만해요 아 존나 듣기 싫어 개새끼가 아 이거 하세요 차라리 제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아 하세요 안 되나요 아니, 나를 사랑하면 에코 좀 빼고 해주세요 아니 빼고 해주세요 에코 빼고 아니 에코를 내면은 진정성이 안 느껴져 왜냐면 여기 여자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면 아니, 에코 빼라고요 아 리얼님 닥쳐요 아, 에코 좀 빼주세요 내 곁에만 준다면 아니 잘했는데 이거 무서운데? 무서운데 이거? 리얼님 아니, 리얼님 안절부절이 아니고요 리얼님 에코 좀 빼주세요 에코는 리얼님 진짜 그게 실력이에요 네? 여장하고 어디까지 가봤어요? 저요? 네. 아 저 저는 뭐 약간 믹스님 같은 남자분도 꼬셔봤죠 저는 저 홍대에서 믹스님 같은 남자분 꼬셔봤어요 제가 리얼님 같은 분을 실제로 보면은 네 바디 한방 씨게 줄 것 같거든요 아 바디 치면 저는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피할 건데? 정신 좀 이상해진다 남자는 몇 살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시요 24? 아, 5 야야 강태 누군데 저 사람? 코트님 아 네네 아 씨발 방장이 저러는데? 안녕하세요 방장이 저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기행 중이네 강퇴해주세요. 나는 소리 끄면 그만인데 저 왜 저러지?
가난하면 IQ가 낮은가. IQ랑 가난한 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잖아. 남자친구는 그 과다 출혈로 실려가고 이제 그 기사 맞다. 뜨고 경찰 오고 그렇게 된 거지. 유튜브에 한번 떴었잖아. 인터넷 기사로 봤거든. 나는. 아 남자친구가 과거에 폭력으로 이렇게 사회면에 나왔나요? 갑자기 누가 껴대요 생각이. 아니 그 얘기가 좀 생생해가지고. 예. 네. 아 미안합니다. 아이씨 강태한호. 강퇴를 하네. 맞아 아니야. 빰 진짜 개무. 안녕 반갑다. 봐봐 어디가 보냈네. 엥 이지랄하고 물음표하고 어디 갔냐고 하니까 나 방인데 하고. 토콘 안 하마니까 하고 있는데 하고 어떤 니에 하고 애인 이지라라고 와씨 반갑다 어 그래 어 그래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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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를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카톡을 보냈거든 내가 방장한테 아까 아침에 어디 나갔다 와서 말투가 존나 싹바가지가 없는 거야 아 둘이 약간 좀 그렇고 그런 관계인가 보네? 어? 둘이 약간 좀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닌가? 뭔 소리야 지금?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친분이 원래 있던 거야? 모르지? 최근 들어서 아 토큰에서 그래? 알게 돼서? 응. 아 그러면은 이제 저 말투를 싸가졌겠다라는 거는 이제 튕기거나 아니면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같은데. 아니 쫑아. 어? 근데 이제 방이 터진 게 있어. 뭔 소리야 이거? 근데 방이 터진 게 이유가 있어. 왜? 아니 나는 누구 때문에 지금 방에 내 방에서 지금 걔 쓰레기년이 됐었거든? 쓰레기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방장이 방장이 좀 쫑이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야 쌍아야 아니라면 왜? 나야? 어 너 때문에 나 왜? 아니 너가 그러고 저 새끼 문제였어? 어 너가 그러고 삐지고 나가가지고 새벽이가 뭐 내가 네 마음을 안 맞아줬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혼자 개쓰레기년이 된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방 터졌었어 아 내일 내가 바로 잡을게 기강 좀 잡아야겠다 너 새벽이 아직 개털리지 않냐? 새벽이? 새벽이 욕쟁이 아니잖아 새벽이 말빨 은근 쎄 근데 아, 욕쟁이 아니잖아 근데 아 욕쟁이? 어? 욕 했던 거 같은데? 나이가 아니야 괜찮아 뭘? 난 이미 뭐 쓰레기년이 됐는데 실패했어 방장아 어? 넌 쓰레기년이 아니야 개 쓰레기년이야 왠 줄 알아? 네가 여기서 너만의 어떤 유대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되니? 나이 값들은 못 하시고 소외받잖니 좀 둘이서 셋이 살 말은 카톡으로 좀 단톡 파서 해라 어? 뭐 하는 거니? 셋이서 잘 놀고 있었는데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셋이서 잘 놀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고 다른 사람들 좋아하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아니 방제가 그러니까. 아니 방제가 명시가 안 돼 있잖아 20대 수대 반말이라고 돼 있는데 안 그러니? 아, 내 새끼 내 방에 뭐가 안 그래? 너는 지금 지루다 이거 장애인 같은 새끼들 어? 뭐라고? 뭔 같은 새끼들? 자기 장애인이란데? 어,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그러네 뭐 방장 지인이야? 나 진짜 처음 보는데? 아 그래? 아 그럼 아 쟤 누구야 근데? 저런 애들은 강퇴하는 게 어떠니 방장아? 아 그래도 좀 너무 수준 떨어지는데? 어 이거 방 관리 잘하네 그래 내가 잘못이지 내가 미친 나쁜 년이다 아니 너가 나쁜 년은 아니고 그냥 좀 눈치가 없을 뿐이지 그래 근데 뭐 저기 쫑이는 언제부터 짱아를 좋아하게 됐니? 좋아하지 나 아이 좋아하는 거 맞잖아 좋아하지 않는데 너가 카톡 하는데 제가 어? 애티튜드가 좀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거 여기서 막 하소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네 마음 좀 알아달라고 간접적으로 아, 그 표현하는 거잖아 카톡 내용 들어볼래 한 아, 아니야? 야 카톡 내용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랑 토크 하다가
밖에 잠깐 나갔다 와서 마이크를 꺼놨어. 근데 와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카톡으로 어디 감 이렇게 보냈어. 근데 앵이지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물음표 어디 갔냐고 하니까 나 방인데? 해갖고 내가 토크는 안 남하니까 하고 있는데 해갖고 없던데 하니까 앵이지라 하는 거야. 답답해 안 답답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너랑 대화하는 게 그냥 뭐 재밌지가 않다는 거야. 아니 그걸 그래? 떠났어 나를 뭐 있잖아 아니, 대화하려고 그걸 그런 게 떠나면 아니라고. 안 되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물어봤을 때 엥? 엥? 이렇게 하는 거는 개 취급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짱아가 아주 나쁜 애네. 남자 그 마음을 가지고 놀고 씨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또? 짱아야 너 그 토콘에서 얼굴 한번 안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살갑게 대해주면서 뭔가 여왕벌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쪼기같이 착한 애들은 순정이 있기 때문에 네가 저 친구의 순정을 밟아버리는 거야. 형이 내일 자살하겠네. 아니 자살은 저기 아니고 그냥 사실 뭐 관심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둘이 이어나가겠지만 엥? 엥? 이렇게 하는 거는 너가 좀 부담스러운가 보다. 에이 근데 엥엥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지. 마음에 드는 아니, 사람이 뭐 있었으면은 뭐 어떤 물어보는 상황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줬겠지. 내가 잠깐 나갔었는데 엥이라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줬겠지. 엥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긴 하고 엥이 내 말투 그냥 엥이 그냥 말투인 거죠. 말투 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저기 그 짱아는 쫑이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지. 뭔 소리야 계속. 없대. 아 방금 존나 싫은 근데 거지. 이게 없지라는 게 나오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간극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없지라고 바로 아, 나온 거는 이거는 지금 쫑이가 마음을 접어야 돼. 아예 없어 이거. 아니 관심이 없다. 쫑이는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너스레 떨고 있긴 한데 사실 쫑이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좀 클 거야. 아니 짱하는 남자가 있어 애초에. 아 그래? 짱하는 남자가 있다고 지금. 아 짱아 너 남자 그죠? 있었니? 그래 그거 그걸 그 남자애도 알아. 짱아 남자 있어 없어? 나 그런 거 없어. 없대잖아 이거 그럼, 봐. 아 저기 보면 그러니까 현실 부정하지 마 쫑아. 코트야? 너가 좀 착한 애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너가 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잘 보인다. 너 같은 애들이 참 불쌍해 어떻게 보면은. 아 목소리 갑자기 근데 코트 잡았는데? 이게 약간 순정 있는 남자의 마음을 짓밟는 저 짱아. 아, 진짜 코트네. 짱아 근데 대놓고 한 건 아닌데. 방장 수련이네. 아 쫑이 같은 애들이 진짜 순정 있는 남자인데 왜 이렇게 여자한테 선택을 못 받냐. 코트가 더 순정 있는데. 나는 순정 좆빠지지. 짱아야. 그게 누구야? 짱아야. 걔 요즘 짱아야 나는 너가 쫑이 좀 그만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응? 뭐야 나 뒤에 여러 명 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미치겠다. 미치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못 받는 남자들에게 받는 그런 그 관심을 이제 사이버로 네가 자아실현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너한테 좋을 게 1도 없어. 넌 결국 사이버에서만 나중에 남자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게 될걸? 맞아. 나 사이버에서 그래. 그 현실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이버에서만 그런 걸로 자아실현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귈 수 있는 남자가 없잖아. 사이버 남자친구 구합니다. 사이버 트롤일 수도 있어요. 사이버 남자친구 구합니다. 목소리 기식시간에 개섹시한데. 너 지금 벌써 쫑이 레이더망에 걸렸다. 쫑이 레이더망에 걸렸다. 저번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면 스텔스기 하나 꺼내야죠. 나옹야. 네? 때리피꺼. 사이버 남자친구 구합니다. 꺼져. 알바 죽여버리고 싶네. 짱아한테 관심 쏠리고 있었는데 저런 여자애가 들어와가지고 방해하네. 방해 안 할게요. 꺼져라. 테이저건으로 테이저건으로 제가 제압하기 전에. 그래요. 전기 충격기로 정성수 아저씨 마냥 제압을 좀 해주세요. 전기 무기체는 괜찮을까요? 여잔데 그래도 좀 심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고무줄 날릴게요. 그 저는 중계동 던질래요. 아. 야오야 너는 씨발 아이디가 몇 개냐 이 미친년아. 그냥 똥 쌀게. 아 재미없어.